아버지를 보면, 4, 5년 전, 그때부터 아버지 집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응? 근심이라는 거는, 말을 하자면, 아버지 집에, 자손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은 시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하고 뭐 어머니는 그냥 이제는 저기 하시니까 자손을 점을 봐드릴게요. 응? 자손. 그러면 그 자손이 지금 몇 살이에요? 한 해는 서른 야달이고 한 해는 아니, 이제, 아들. 아들 둘 그러니까 있어요. 나 큰아들. 아들만 그 마흔 큰아들. 살. 40살? 그 다음에, 이 자손을 집어넣으면, 결혼을 한 지가 한 3, 4년이 된 걸로 들어와요. 3, 4년. 그 무렵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에는 삼신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는 자손이 없는 걸로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내가, 자손의 계획이, 둘이 뚜렷하게 세워놓지를 않았노라 지금 그래요. 내 머릿속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비대해. 비대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조금 좀 그때 당시 힘들 거라 하더라고. 지금 좀 비대니까 다 아니, 그러니까 힘든가. 아버지 있잖아.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점을 봤을 때에는, 그 아이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마음속을 읽어보면, 자손이 없어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자꾸 둘이가 대화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 지금 마음이 억지로 안 되잖아, 부모가. 부모의 마음이 그건 맞는데, 내 말은 아버지의 이 집에 대가 잘못하다가는 끊길 일이 분명히 있노라 아니, 지금 작은 그래. 애가 이제 아니, 겁나 그러니까 큰 밑에 아들도 거기 있는데, 났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밑에 아들도 있는데, 큰 자손을 보면 그 아이들이 삼신이 아예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고, 노력이라는 단어에 이게 제로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그냥 둘이가 즐기면서 살자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정을 강아지한테 지금 주고 있나요? 이 지금 아, 부부네가 내가 아버지가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 거야? 두 마리 내가 길래. 그 소리는, 그 애들 안 길르고. 그러면 왜이 말을 하냐면 또, 그리고 왜 아들이 전혀 재미라는 거를 못 느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그것까지 모르죠. 이제 직장 잘 다니는데. 직장을 잘 다녀요? 근데 결혼을, 가정을 집어넣었을 때, 그다지 나한테는 조금 행복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네들 나름대로는 행복하겠지만, 상황을 딱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그냥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노라, 지금 그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본인들이 안 와서 지금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서 점을 보기가 참 애매하다. 우리 애들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애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돈 이제 농사 일을 많이 하는데 특수작물을 하는데 돈 많이 벌거든요. 요즘 맨날 수년간 까먹고 아버지 고추 농사죠? 고추 농사죠? 안 고추 이제 고추도 했는데 이제 베레꽃 이제 가수 쪽에 가수 쪽. 뭐, 저, 감이나, 뭐, 대봉감이나, 뭐, 그런 포도나 그런 거? 포도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작년까지 아버지 괜찮았어? 아, 작년까지 안 좋았어.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농사를 쥐면서 지금 날까지 솔직히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대요. 응? 아니,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공수가 나오는데 내 말이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크게 남들처럼 막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지는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 아, 이제 지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근데 막 지금은 이렇게 소소하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아버지가 벌을 수 있을 만큼의 벌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올해도 아버지가 농사에 뭐 재미를 못 봤다 지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품종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신품종도 갖고 있고 좋은 것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볼 것인가 내 생각 중에 있는 게, 올해 내년부터 이제 올해 내년까지만 아버지 잘 농사를 지면은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아버지, 남들보다 한 박자가 느리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 네. 품종 이제 심어놓은 거 좀 늦는다. 근데 이제 새로운 거 제일 빠른 거 가져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남들보다 여태까지 농사를 짓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수만 평씩 이렇게 계약집에 해가지고 수억씩 투자해서 했는데 그 농사가 좀 안 됐어, 생각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그랬잖아. 손실을 봤어. 그러니까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농사를 많이 져왔을지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신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수확이라는 재미를 전혀 보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비교한 만큼에 비해서 아버지가 맨날 마이너스라는 거를 봤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남들보다 뭔지는 모르게 이렇게 생각처럼 내가 하시는 일이 그렇게 뒤처졌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해놓고 나면 여기가 끝나버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저기가 끝나고, 그래서 남들보다 이렇게 지쳐졌다라는 상황이 분명히 들려.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서 내년 수전 내후년에는 이제 아버지가 분명히 자리를 잡을 일이 있어요. 자리를 잡을 일이 있어. 그때까지만 2년만 더 고생을 하셔. 그러고 나면은 아버지가 농사에 수확을 분명히 볼 일이 있으시라고 지금 그래. 응? 오케이? 또 아버지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농사가 언제 잘 됐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아니, 그건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좋은 자재에서 잘 되니까 걱정을 걷고 그런 것을. 나보러 뭔 점을 보라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잘 되냐면, 이제 요즘은 농사도 좋은 자대, 좋은 재료 해서 하면은 옛날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요, 요즘. 내 차에도 지금 수백만 원치 연양제 좋은 거 들여갖고 실어져 있는데 잘 돼요, 요즘.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옛날에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농사 지면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재산이 많이 날아갔거든요. 상업용지 막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이제 그랬을 때. 근데 우리 사람이 당뇨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성관계 안고 사는데, 옛날에 이제 작은 여자도 있었지 이렇게. 근데 그때 돈을 벌면 작은 여자하고 조금 저기 해야 됐어. 다음으로 작은 여자 언제 들어오냐고. 아버지 그 전 받으라는 거야 지금.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아버지. 그냥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즐기면서 살아. 무슨 작은 연세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거 어떡해? 즐기면 살아야지. 어?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가서 즐기면서 사시고, 작은 여자를 지금 아버지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어떡하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만나면 좋겠다 그 말이지. 무슨 제일 살아 살기는.
아버지가 바깥에 가서 만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안 만난다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지금 너무 일적으로 그런 게 하시는 게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지금처럼 아버지 살아. 지금처럼 살아야죠. 어. 아버지 가. 아버지 가. 빨리 가. 나는 우리는 이 포도도 많이 한라봉도 많이 해요. 하우스 시설이 많아. 우리는 이게 고정 수입이 1년에 돈 들어온 것은 쭉 들어오는데 다른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이 손실보지. 가우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충분해요. 아버지 2년만 더 고생하세요. 2년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도도 이제 심어놨는데 사인맥에서 심었는데 이제 새로운 거 미국 종자 좋은 거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 하면 또 사인맥 훨씬 좋으니까 우리가 그 농사가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옛날 방식이 아니고 좋은 자재들 맞아 농사 잘 돼요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옛날은 힘들었지만 내가 농사를 하해 농사를 엄청 오래 했는데 아, 아버지 아직까지 열정이 대단하시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에?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두 번째 마누라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아, 알았지? 아 우리 사람 아는 지가 한 6, 7년 되니까 이제 그냥 살아, 가족이 사는 거냐. 아, 빨리 아버지 가.